영국은 좌우림의 25, 21입니다. 사우디기 타는 에메랄드 X30 우디탑이고요. 처음부터 해볼게요. 바람은 날벼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하지 못했었어. 일단 A 부분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느낌으로 들어갔어요. 나오는 코드는 C7, 그 다음에 G7, 그 다음에 D7, G4. 이렇게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제가 F7을 F2 코드로, 혹은 뭐 C/F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. 비슷한 톤인데, 지금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들게 잡았죠? 자, 여기 나오는 코드들이 제가 지금 기본 코드 썼지만 지금 중간중간 변치 코드들, 약간 변종 코드들이 섞여 있는데요. 제가 다 그려드릴 테니까 일단 코드표를 좀 참조를 해주세요. 자, C7 코드 잡으시고 한 번씩 긁어주신 다음에 아르페지오는 좀 자연스럽게 가세요. 뭐 이렇게 딱딱하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르페지오라기보다는 약간 스트럼의 자유로운 변형 패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스트럼을 어떻게 넣냐면요, 일단 나오는 코드 아까 설명드렸던 F2 그 다음에 G 코드를 여기로 바로 올렸어요. 그 다음에 A-9 코드는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했죠. 그 다음에 D9 소스포 코드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어요. 그래서
트럼펫 패턴만 한번 봐보세요. 코드가 뒤에 코드가 당임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 뒤에 물려있죠? 그래서 1, 2, 3 업에서도 보게 해주세요. 2, 3, 4 1, 2, 3 4 1, 2, 3 자, 이런 식으로 뒤에 코드는 동일하게 거의 다 갔고요. 스트럼 패턴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브릿지 부분 있죠? E마이너 애드나인 코드 코드표를 좀 참조해주세요. 자, 뒤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후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비트수를 많이 쪼개셔도 돼요. 코드는 하나씩대로 기본 코드 섞으셔도 되고요. 어떻게 했냐면 후주 부분이죠? 자, 이런 식으로 A마이너 9 코드 부분에서 이렇게 보신 변화를 보죠. 좀 더 리듬은 다양하게 코드는 지금 계속 단조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변화를 좀 넣어보세요. 여기까지입니다.